소위 지난번 숙제가 VM 동일이 그래서 봄이란 뜻도 있고 참다 봄이란 뜻일 때는 이름씨 참다 통다 나타일 때는 하다씨 이 녀석은 누구죠? 뱀 쓸 수 있는 뱀인가요? 아니요 그걸 해와야 되는데요 헤이 배신 웃지만 말고 연습 좀 해오세요 bear, bear 이런 소리 나죠? 얘는 B가 내고요 A 소리 누가 내던가요? EA가 내죠. R 소리는 R. EA에 대한 얘기하겠습니다. EA는 N나 E가 됩니다. EA는 E 소리나 E 소리로 나오고 있어요. Bear. 오케이. 그 다음에 고양이는 Cat죠. Cat. 그 다음에 자동차는 Car죠. Car. Car 쓸 수 있나요? 아마도. 아마도. 해보겠습니다. R 소리죠. 그 다음에 악어는 엘리게이터죠. 엘리게이터 쓸 수 있도록 꼭 연습해야 되겠죠? 엘리게이터 몇 가지냐면 엘리죠. 엘리 그 다음에 그 A. A가 A 소리죠. 여기 보세요. 엘리게이터 그 다음에 털 소리는 내가 냈죠. 엘리게이터 집에 공책 같은 거 연습장 해서 쓰기 연습, 쓰기 어려운 것들은 쓰기 연습 세 번 정도씩 하고 오세요. Alligator. Steer. 네, 지금 이 뭐야, 이 특히 문장초 학생들이 쓰기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. 원어초는요? 원어초는 그냥 좀 나은 것 같은데. Steer. Alligator. Alligator. 네, 그다음에 모자는 Cap. Cap도 있고 Hat도 있죠. Cap. 야구 모자는 캡도 캡. 오케이. 그 다음에 침대는 bed. bed. B-E-D네요. 누구입니까? 다섯 번째로. 오케이. 그 다음에 개미는 ant. ant. 그 다음에 컵은 컵. 컵. 사고 다 했어요. 오케이. 가방은 bag. bag. 집에 가서 복습해도 bag. 어? 그 다음에 화살은 이거 안 보냐? 애플 쓸 수 있죠? 애플 소리 안 나는 이 순간이네요. 오케이. 그래서 저 있는 것들 마무리하고 시험 진행하도록 할게요. 혜리 준비됐니? 저요? 네.